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학생은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인문과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 PD고요. 좌우명은 정성을 다하자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 PD를 꿈꾸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꿈이 참 멋지네요. 또 굉장히 구체적이기도 한데 특별히 역사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역사 분야에 관심이 많았고 역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잊혀진 역사를 다시 알리고 싶어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생각이 참 훌륭하네요. 나중에 우리 친구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꼭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진로 변경, PD, 그리고 적극적인 전공 활동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먼저 백승환 선생님 어떤 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전공 활동, 그리고 책임감, 수능 준비라고 세 가지를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1순위는 이제 적극적인 전공 관련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PD가 되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이 눈에 많이 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책임감과 성실성입니다. 학생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성실성과 책임감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특히 봉사활동을 보게 되면은 3학년 때까지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성실감과 책임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비해서 이제 철저한 수능 대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수시 모집을 하다 보면 수능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시를 위주로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더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PD 열정, 성실성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니까 저도 PD라는 단어, 방송 PD라는 단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교내 활동 속에서 PD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온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열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행동발달 사항에 쓴 내용을 보니까 예, 일관되게 성실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어떤 그 활동 참여 태도라든가 또 출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걸 증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현재까지 교과 성적을 보니까 또 비교과 활동도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종합 전형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살펴볼게요. 자,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인문과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영준 선생님 70점, 백승환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4.4등급, 수학 5.8등급, 영어 5.8등급, 사회 3.67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4.92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5등급에서 4등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역시 6등급에서 5등급, 6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 후에 유지입니다. 자, 우리 학생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 내용 6등급, 영어 6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3등급, 세계지리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67등급입니다. 지난 6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6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주요 과목 학기별 등급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5.25등급부터 시작해 왔고요. 5등급, 4.75, 4.75, 5등급으로
1학년 1학기 때보다는 성적이 좀 더 향상되고 있다가 3학년 때 다소 하락하는 이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내신 성적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중위권 정도에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많은 등급이 5등급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4등급과 5등급 사이에 있기 때문에 딱 중간 정도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기에는 내신 성적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년도 결과를 봤을 때 4등급 초반대까지 합격한 정도의 수준은 있긴 한데 우리 학생이 조금 내신에서는 불리한 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과별 내신을 보게 되면 먼저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국어 성적입니다. 국어 성적은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우수한 성적 중에 교과목 중에 하나인데 또 불구하고 4.4등급으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매학기 성적 추이를 봐도 좋은 평가를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부분에서 약간 불리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는 1학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6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과 평균, 교과목에서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단지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약간 우수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전공 적합성을 다소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시 모집에 전환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환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따라서 만일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같이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원하기 전에 학교 교과목의 반영 방법 수, 즉 과목 수가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등급 간 점수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를 꼼꼼히 따져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도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이제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수시 모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3학년 1학기 생기부 마감했으니까 학력 평가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요. 9월. 네. 아,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생활기록부는 이제 뭐 31일로 마감이 되죠. 이제 따라서 이제 수시 모집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학생이 지금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에 지원한다면은 뭐 수능 최종력 기준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정확한 모의고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100분위 성적이 필요한데 우리 학생이 보내준 성적은 이제 등급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 달 등급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시험 본 과목이죠. 7월 달 모의고사 등급을 보게 되면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을 보게 되면은 평균 등급이 4.67 등급입니다. 그래서 약 상위 48% 정도 수준으로 거의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역별로 봤을 때 이제 영어 영역입니다. 현재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6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등급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학생이 지휘 목표로 하는 대학들에 지원할 경우에 상당히 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정시 모집에서 영어 등급은 최소한 4등급 정도는 나와야지 불리하지 않고요. 그리고 연대, 원주 캠퍼스들 기준을 따진다면 3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영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영어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올리기 상당히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등급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는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때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현재 6등급이기 때문에 역시 목표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불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어 공부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학 영역은 대부분 6등급에서 7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수학을 제외하고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조금만 성적이 올라가면 다른 과목보다는 사실 100분이나 등급받기 조금 더 바뀌는 쉬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좀 봐서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 9월까지 시험을 봐서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사도 1등급을 받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이 꾸준하게 계속 3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성적에서 유지하거나 조금 더 잘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를 최소한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인문과 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 65점, 백승환 선생님 85점을 주셨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65점을 주셨어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의 강점,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 학생 비교과 강점은 이제 성실함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점은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총평을 제가 좀 먼저 해보면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학생은 방송 PD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구나 이런 걸 금세 파악할 수가 있을 텐데 다양한 항목에서 관련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활동 내용을 보면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한 친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인 것 같은데. 학업 역량하고 전공 역량에서는 아주 탁월하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일단 우리 학생이 사학과를 진로를 바꿨다고 그랬는데 한국사 영역을 중심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사 경시대회라든가 또 뭐 역사 바로 알기 대회 또 독도 바로 알기 대회 등 이런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데 한국사 교과 성적도 2학년 때는 모두 3등급을 받았습니다. 1, 2학기 모두. 근데 이런 점들이 사학과 지원 시 2점이 될 것 같은데 학생의 성적 대비해서 한국사 성적이 좋은데 교과 세특 내용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관련해서 이제 수상 실적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입상 경력을 제가 좀 봐도 쓰기 대회 위주의 이제 그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PD가 꿈이다 보니까 행사를 기획하거나 또 방송 음향을 담당했던 이런 면은 좀 드러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제 학교 공통 활동 위주여서 강점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PD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방송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활동을 좀 추가해서 자소서 2번에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기술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기록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3학년 때 건 모르겠는데 2학년 때까지 하는 활동들이 그 사학과를 희망하는 학생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게 뭐 진로 희망 때문에 그 한 가지 부분 때문에 뭐 불이익이 많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방송 관련 분야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사 쪽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역시 이 부분도 자소서가 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그냥 좀 떨어지니까요. 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는데 제가 좀 봉사활동에서 아쉬운 부분이 1학년 때하고 3학년 때 봉사활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오히려 2학년 때만 160시간 정도를 했는데 거의 매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고 또 개인적인 역량이 잘 드러나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인 것 같은데 성적 관리가 지금 잘 안 된 상태에서 봉사 활동을 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특히 이제 방송 관련해서 한 30여 권의 책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방송 PD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학생의 역량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적이라든가 비교과 활동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 더더욱 자소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셔가지고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또 우리 친구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예,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장래희망이 PD였고 활동도 거의 그쪽을 했는데 우리 학생 혹시 3학년에 와서 사학과로 진로를 바꿨다고 그랬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다가 이제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과가 좀 입결이 높아가지고 어려울 것 같다 해가지고 생기부 보다가 역사가 그나마 조금 싸운 게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네. 선생님 뭐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담임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적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불안해서 학과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감 5분 전에도 희망학과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불문과 가고 싶은 학생이 동문과 가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아무래도 방송 PD 쪽으로 해왔으면 그쪽을 더 살리는 게 맞지 그 아무래도 성적 대비해가지고 학과를 고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중심을 좀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자소서 등에서 활용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꿈이 PD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에 와서 사학과로 진로를 이제 바꾸다 보니까 자소서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장래희망을 한국사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만드는 제작자로 하지 않았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구를 봐도 결국 핵심은 제작자입니다. 제작자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을 좀 살리고 싶으면 오히려 사학과보다는 미디어 쪽이나 또 영상 쪽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내드리는 그 자료에 보시면 있겠지만 강원대 미래인재 전용으로 영상 미디어과 같은 데를 우리 학생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학생이 사학과로만 6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그 아까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사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역사 바로 알기라든가 독도 관련된 그런 활동을 가지고 학생의 어떤 활동 경험을 좀 구체화해서 전공 역량을 좀 기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를 발판으로 해서 역사 콘텐츠 제작자가 되려는 그런 꿈 포부를 드러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6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이제 4.92등급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성적도 보면은 국수탐이 4.67등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영어가 무엇보다 이제 6등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만으로는 이제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이 6등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보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논술이라든가 적성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생이 국어 등급이 좀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적성 같은 경우는 수학이 거의 당락을 결정하는데 역시 수학에서도 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최적의 조합은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합격 가능성이 50% 정도나 노력해서 가능하면 도전,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도전입니다. 상향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제시하실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자, 김영준 선생님이 추천하는 적정 전형은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일반 학생 전형이고요. 도전 전형은 한림대 인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백승환 선생님은 상향 전형으로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 융합자율학부 열린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김형준 선생님께서 적정 지원으로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일반 학생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종합 전형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관련 학과를 좀 찾아봤는데 순천향대의 이 학과 같은 경우는 1단계가 이제 서류로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가 면접 100%입니다.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소질이라든가 재능에 맞는 학과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년도 합격자 평균을 보면은 한 4등급 중반 정도까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서류의 경쟁력만 조금 갖추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선생님 도전 지원으로 한림대 인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추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예.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 학생의 희망 학교 중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요. 한림대 인문학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보면은 일단 뽑는 인원이 많습니다. 한 36명 정도 뽑는데 1단계 역시 3배수 서류로 선발을 합니다. 2단계가 이제 서류 1단계 70%와 면접 30%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이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2017학년도에 합격자 평균을 살펴보니까 4등급대 초반이었습니다. 4.24등급 정도 나오는데 상위 70%의 합격선도 공개를 했는데 4.64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생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고 충원율까지 감안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좀 유리한 게 작년에 많이 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단계 3배수를 선발하는데 작년 경쟁률이 3.19대1이었습니다. 예, 약간만 노력을 하면 일단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면접으로서 충분히
극복을 해볼 수 있는 학교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고 학업 능량이라든가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 전공 역량 또 발전 가능성을 잘 드러나는 그런 자소서를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승현 선생님께서는 상향 지원으로 성공회대 미디어 컨텐츠 융합 자율학부 열린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추천한 전형은 성공회대 미디어 컨텐츠 융합자율학부 열린 인재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요. 1단계에서 일단 선발 인원이 많습니다. 서류 100%로 5배수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쟁률이면 대다수가 합격 가능성이 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전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류 50%, 면접 50%, 즉 서류보다 면접 비중이 다른 대학이고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결과를 보게 되면 열린 인재 전형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부를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문방송학과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전공 이 두 학과가 이제 합쳐져 갖고 미디어 컨텐츠 융합 자율학부가 됐는데요. 이 두 개 학과의 작년도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보니까 내신 등급 중에서 4.7등급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 합격한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라든가 면접 준비만 잘하면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 잘 듣고 있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수능이 80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답변은 우리 또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대로 봤을 때는 중위권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이제 시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막 많은 성적을 뭐 급격하게 올려서 수능 대박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은 못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이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탐구 영역에서의 성적은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영역도 물론 중요한데 단기간에 성적을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게 탐구 영역인 것 같고 예전에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탐구 영역의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여러 권의 그런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권을 가지고 여러 번 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에 일단 좀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아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대한 6등급을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주요 과목 중에서도 영어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도 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마무리를 해간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마무리하시고요.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